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17일 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상승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 밖으로 갭 상승 이후에 밀리면서 마무리됐습니다. 60일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요. 코스피는요. 60일에서 반등 시도는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도 120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선물이 장중에 흔들려 버리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9시 권역이죠. 밀려 버리니까 같이 하락하고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하는 상황인데 장 종료 위에 미국은 선물을 다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등할 때 사고 싶었던 종목들 좀 사 들어가라 라고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닥터K도 뭐 추가하고 싶은 종목은 여기서 좀 추가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좀 중요한 하루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자꾸 까먹네요. 자, 이게 사람이 어떤 상황이 버릇이 되려면요 60일 이상 걸려야 된답니다. 자, 이거 마우스 포인트 하이라이트 하는 거 이거 잘 아직까지 버릇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장중에 미국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선물이 흔들려 버리니까 좀 밀리고 상당히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대만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보면요 이날은요 8%까지도 밀렸다가 그걸 땡겼습니다만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대로 밀려버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락하다 멈춘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하고 조정은 가볍게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모습으로 가버렸습니다. 반등을 강하게 못하니까 그냥 크게 툭 하고 무너지거든요. 만약에 내일 또 추가 하락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이런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데미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닥터K가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종목도 손절했다 라는 소식도 같이 좀 전달해 드려야죠. 참고로 하신 분들 있을 테니까요. 자, 환율도 제법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주요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자면요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코로나 백신 생산시설 EU에서 GMP 획득했다. 그죠? 식약청에 유럽 식약청이 승인하는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획득했다 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화 되면서 최근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 폭의 조정 넣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강하게 반등한다. 이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큰 이슈를 할 수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7.8%로 크게 밀립니다. 자, 바이오 먼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셀트리온 28만 넘어가야 되는데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밑으로 더 처질 수 있는 부분이 원래 정석이다. 올라타면요. 다행이긴 합니다만 위에 또 뭐 있다? 또 저항이 있습니다. 30만원. 그렇기 때문에 쳐져버리면 더 좋지 않고요. 올라가도 여기 30만원권에서 잘 못 넘어가고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가도 올라갈 겁니다.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빵빵빵 치고 간다.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공매도에 집중적인 공격도 받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로 크게 무너지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크게 무너지고 나면요.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저항권에서 주춤, 셀트리온 제약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전자도 반등하다가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전일 2%대 상승 해줬고, 자, 여기 120일 권역 올라가도 그 위에 또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해버립니다. 밑에 내려오면요. 여기가 깨지면, 아, 본격적인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은요. 여기 60일이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렇게 되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려면 참고를 하십시오. 닥터K의 전략은요.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거의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20일 한번 찍혔고 또 휘청거리다 또 찍혔는데 이번에 무너지면 올라가기보다는요. 밑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뭐 3, 3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 제법 맞아떨어져요. 그게 그 3, 3번이라는 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한번 찍혔고 두번 찍혔고 세 번째 정도 지키고 올라가니 다행이었죠. 한 단계 더 여기를 기준으로 하자면 이런 박스권에서 막 움직이다가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 여기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번 터치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박스를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1번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고요. 여기가 깨지면서 2번 구간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요. 엄청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올라가도 자꾸 튕겨내려고 이렇게 시원찮은 상황이 될 거니까 닥터K의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0일이 딱 무너지는 순간 포트폴리오는 대거 청산 그리고 인버스 위주로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십시오. 어차피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께 있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동안의 확률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위태롭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거의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저께 방송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냐? 여기가 다행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가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기 폭만큼의 하락의 목표치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딱 깨지면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3천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몇번안 듣고 계시긴 한데 뭐 시간이 그렇습니다. 1번 눌러 예이야. 제 특유의 시그니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입에 배였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전기전자 섹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삼성전기가 먼저 크게 밀렸고, 자,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좀 전에 조금 궤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비교적 이런 구간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60일에 지지하다가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팬이 좋긴 한데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반도체 소부장 DB하이텍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큰 폭의 뭐 하락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흔들렸고 반등하다가 20일에 튕겨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뭐 유진테크라든지 종목들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양호한 섹터는요, 조선주입니다.
한국 조선의 양 어디 인근 주모하시라 20일 인근입니다. 20일 인근 주모하시고요. 조선주 양호입니다. 그와 반면에 철강 건설은 좀 흔들립니다. 포스코가 20일 이탈하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제철은 20일을 이탈할 듯 하다가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강하게 반등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외국계 매수도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조정을 한 4일 정도 받았어요. 자, 건설주도 현대건설은 양호하게 20일에서 반등했습니다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밀리니까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한 궤적이죠. 그렇죠? 60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밀리면 좀 곤란하다. 자, DLENC는 크게 밀립니다. 여기 20일 깨지면서요. 그리고 석유화학 중에 금호석유가 6%로 크게 밀렸고 오늘 석유화학종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밀렸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상당히 강세 보이는 섹터가 이거는 이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낫겠네요. 자,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그죠?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마스크 벗고 해외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리고 여행도 이제 허용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항공 그죠? 여행 그리고 면세점, 유통, 화장품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엔터 쪽도 그러면 콘서트 하러 갈 수도 있고 콘서트 하러 하는 거 보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차별화를 보인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항공 상당히 강세. 자, 신세계 20일 인근에서 강하게 반등. 호텔신라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께 다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중장기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엔터테인먼트 중에 JYP 그리고 SM, YG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왕 뭐 오픈했으니까 좀 오픈하자면 그러면 YG 플러스가 YG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의 막 굿즈라든지 여러가지 부분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슬쩍 담아봤다. 내일 한번 상승하는지 여부 미리 말씀드리니까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진칼과 같은 종목도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농심도 관심있게 좀 보고 있어요. 농심이 240일 하나 제외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면 약간 변형된 상승 추세 초입이다 할 수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라 해도 되나? 변형, 약간 변형된 모든 이평선을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240일 하나 돌려내고 나면 여기서 자,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저항. 그걸 뚫고 올라타면 어떤 식으로 간다? 그렇게 뚫고 올라가면 신세계와 같이 간다고. 여기 인근 매수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어떻게 했다? 여기서 자, 여기 봐요. 240일 하나 딱 남겨놓고 다 돌려냈죠? 4. 저항이 어떻게 한다? 봐라. 여기 20일 인근 4. 저항 어떻게 한다? 봐라. 4 팔아, 4 팔아.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가 그죠? 중장기 가능 이후에 대박 상승. 호텔신라 마찬가지 흐름. 처제한테 소개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종목을 중장기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이렇게 박박 끼고 있을 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딱 돌려낸 이런 데를 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중이가 왔으니까 우리 또 비트코인 한번 봐야 되겠죠. 형이 뭐라고 그랬니? 형이 뭐라고 그랬니? 비트코인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않더니? 이거 오늘 좀 성대모사 잘 안 되네. 장첸 스타일로. 범죄도시의 장첸 스타일로. 형이 비트코인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 않더니? 밑으로 처졌어요. 처졌습니다.
그죠? 믿으니 형이 딱 그렇게 말했어. 여기까지 딱 보고 야, 음봉이 너무 세다. 믿으님 들으셨죠? 응? 이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은데? 처지네. I'm Dr. K야. 그죠?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그냥 몸에 그냥 녹아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잘 명심해라니까, 그러니까. 어? 며칠 전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랬지. 언제? 언제? 이거 전에. 이거 전에. 봐요. 이렇게 크게 밀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이거 잘 버티내면, 이거 안 깨지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전제 조건 말씀드렸잖아. 근데 이걸, 음봉을 이렇게 크게 깨죠? 그럼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겁니다. 이게 반등해봐야, 여기 또 튕겨 내려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이런 것들 잘 알면요. 추세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반등하는 걸 먹기보다는 빠지는 거를 매도를 때려야지. 선물을 뭐잘안 하니까 뭐 어떨지 몰라도. 자, 머스크 형이 나보다 나이는 작은 것 같은데 돈 엄청 많으니까 형이지 뭐. 야, 이거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안 돼. 머스크 형이 뭐 도지코인하고 어쩌고저쩌고. 아유, 참, 걔왜 그러는가 몰라. 그죠? 이게 깨지면 끝난 겁니다. 올라타면 좋긴 한데, 밑으로 빠질 가능성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질 그런 추세거든요.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끝났어요. 왜? 초강세로 가려면 이런 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미드님, 이해가 됩니까? 초강세로 가려면요. 여기가 무너져도 안 되고요. 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재빨리 올라탔어요. 그럼 여기 잘 버티고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근데 다시 꼬꾸라지죠. 그럼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머스크가 암만 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들걸? 왜? 지가 뭔데 말 한마디 하니까 코인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재밌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죠? 그죠? 상당히 조금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걸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꺼번에 세 개를 물어보면 어떡해. 코웨이. 오르가닉, 코스메릭, MSC 차트 보니까 괜찮아 보이던데 한번 봐달라. 응, 하나만 봐줄게. 하나만 볼게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팀원들한테는 했습니다. 코웨이, KTNG 그리고 대웅 제약을 이야기했거든요. 왜? 외국인 사 들어온다. 사 들어오는데 돌아선다. 사 들어오는데 돌아선다. 이야기 딱 하니까 관심 있다 딱 했는데 빵 날아갔거든요. 코웨이. 추세 돌려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그리고 KTNG. 돌아서다가 무너지니까 좀 비실비실 하다가 올라갈 듯말 듯. 코웨이는, 아주 뭐야. KTNG는 예전에 우리 팀원이 KTNG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자담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별로일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인정. 그죠? KTNG. 그리고 대웅제약이. 대웅제약이가 상당히 좀 고민됩니다. 이거 딱 돌아섰고 딱 눌려줘 있는 상황이고 기관 싹쓸이 들어오고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적당히 한번 들이대 볼 수도 있는 권역인데 바이오주를 닥터케이가 되게 겁내요. 웃기죠? 그 빠른 해외 선물 하면서도 의외로 보수적이다니까요. 의외로 보수적이다니까요. 지금 포트폴리오가 코스닥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코스닥 잘못하면 끝장나거든요. 코스닥이 잘못하면 끝장나요. 여기가 딱 깨지는 순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잘
랠리할 때 주알이래. 시장이 잘 랠리할 때, 랠리할 때는요 쭉쭉 좀 끌고도 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이 이렇게 척 봐도 뭐 잘 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면요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마음 편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겁도 안 나고 뭐 적당히 사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안이란 생각이 만약 있다면요 멀어도 한참 멀었다라는 가시 섞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항상 잘 올라가지만 않거든요. 옛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로 Back to the future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데 무너질 때도 그렇고요. 이런데 무너질 때도 그렇고요. 시장이 한번 무너지면 무서워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무섭다니까.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누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개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2017년 강하게 가니까 2018년 고점에서도 겁 없이 막 들이대다가 그냥 박살 나거든요. 2019년 깨지는 거 봐요. 아이고. 저 여기 17년도에 뭐 강하게 가니까 18년도에 겁없이 달라들었죠. 그대로 끝장납니다. 그냥 아웃입니다. 시장에서. 자, 지금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다? 경기 부양책. 그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시장이 박살 나니까 부양책을 썼는데 너무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데 겁없이 누가 사고 있다? 그래요. 겁 없던 녀석이었어. 그죠? I'm Dr. K야. 나는 아니고요. 여기 봐. 전 겁내고 있습니다. 여기 봐요. 개인들 겁없이 사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뭐 그죠? 강하게 여기 뚫고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관 외국인 막 팔고 있는데 겁없이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겁없이 사 들어왔던 개인은 나중에 큰 코 다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은 시장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겁없이 들이대면 되지 않는다. 그것이 핵심이고 적어도 기관 외국인 사들어올 때 같이 사들어가고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팔 때는 바짝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달해드리면서 마감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좋지 않은데 그죠? 선물이 미국 선물이 처지면 되지 않습니다. 본장에서 처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미국 시장이 웬만큼 상승을 좀 해주든 적당한 흐름으로 마무리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상당히 변동성 심했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